전부 다른 의성어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드리는 리얼 사운드 리사입니다. 오늘의 예문 함께 보시죠. 그릇에 물을 콸콸 따랐습니다. 물 따르는 소리 콸콸.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물을 이렇게 따랐는데 콸콸 또는 콸콸콸콸 뭐 개지는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물 따르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을 따를 때 정말 콸콸 소리가 나는지 임재백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따를 때 콸콸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소 건강을 위해 물을 챙겨 드신다는 방송인 노홍철 씨를 직접 찾아가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런 물은 없어! 없어! 세상에 넌 반칙도 없어.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형님! 싫어 싫어! 어, 진짜 너무 싫어. 자, 이렇듯 물을 따르는 소리는 팔팔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병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작은 페트병과 큰 약수통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페트병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얼룩덜룩 얼룩덜룩 알약갈약 이리릿. 아닌 것 같다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얼룩덜룩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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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릿. 이겁니다. 그렇다면 큰 약수통에 물 따르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야 도야 어흣 어흣 엉엉 엉엉 캐캐.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어우야 더우야 어우야 더우야 어흣 어흣 엉엉 엉엉.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어우야 더우야 어우야 더우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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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 엉. 정말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 또 들어 넘어갑니다. 자, 고개를 숙여 어프 어프 세수를 했습니다. 세수하는 소리 어프 어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세수할 때 어프 어프 푸는 그렇다 칩시다. 세수할 때 누가 오오 하면 세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수할 때 정말 어프 어프 소리가 나는지 임재백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프 어프 소리를 내며 세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소 피부 건강을 위해 세수를 즐겨 하신다는 방송인 노홍철 씨를 직접 가, 찾아 가 그래 가는 거야 뼈. 자, 이렇듯 세수할 때 나는 소리는 어프 어프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린아이 아저씨 아가씨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세수하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프트트 푸푸에 뿌라따 뿌라타 아히어.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아프트트 자,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저씨들이 세수하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카타 뿔라따 대해.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아브라카타 뿔라따. 자,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그렇다면 아가씨들이 세수하는 소리는 뭘까요? 일단 이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사운드. 자, 여기까지는 TV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세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리는요? 실제 소리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세수를 한다. 피터병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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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통. 어우야 아저씨. 아무것도 아가씨. 지금까지 리얼 사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